자, 아까 서비클 한 것처럼 손을 이렇게 모아야 돼. 손이 이렇게 돼야 돼. 손이. 근데 얘가 이렇게 들리면 얘가 이렇게 들리는 순간 내 엉덩이를 찍어봐. 내 몸을 이렇게 뒤로 나갈 수밖에 없어. 얘가 들리면 얘가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내가 앞으로 왔잖아. 어? 근데 얘를 들면 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가지. 예. 그러면 내 어깨가 힘이 더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 자세히 누워보세요. 내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안 빼고의 차이를 그대로 내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은 내가 여기를 손을 딱 내려놓고 손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목 지품만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네. 네?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를 세우고 내가 얘기를 들은 순간 어때요? 고개가 엄청 들리고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딱 내리면 어때요? 편안하고 네. 딱 안정적인 거 깊은 느낌이 좀 나죠? 맞습니다. 네, 이 차이인 거야. 내가 얘를 드는 순간 엄청 불편. 치료사의 손이 패드에서 떨어지는 순간 치료사의 몸은 뒤로 나가. 뒤로 나가게 돼 있어. 뒤로 나가면서 환자는 더 불편해지고 치료사 역시 치료사의 얼굴이 환자 얼굴하고 가까워져. 이렇게 맞습니다. 변생도 이렇게 포즈 취할 때 있잖아. 되게 대부분 저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힘들어. 서로 힘들어. 배드생 손도 힘들고 맞습니다. 받는 환자분도 아프기만 해. 시원한 느낌이 아니고 손도 되게 불편해. 지금 이렇게 그냥 이 자체가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내 손은 이렇게 열려있지. 이제는 내 팔은 이렇게 열려있는 거야. 내 몸 자체가. 예. 근데 얘를 세우는 순간 자세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얘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어떤 치료가 됐든 그러면 일단 서비컬은 후두부 잡을 때는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줘야 돼. 자, 여기서 질문. 예. 혹시 질문 없어? 아, 제가 질문 말이야. 뭐 궁금한 거 없어? 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몸 쪽으로 이렇게 저희 웨이트 실을 때 이제 그 프론 자세에서는 이렇게 환자 쪽을 조금 밀착해서 이렇게 실어야 좀 웨이트가 더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웨이트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을 수 있을까? 손을 찍어봐.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 예. 이게 지렛대인 거야. 여기가 받침점. 예. 예? 예. 그래서 얘를 붙이고는 있지만 살짝 지뢰를 올려주는 거지. 아, 이제 지뢰, 이제 받침점.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거야, 이거. 아. 어? 예. 이거. 얘를 들어서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이건데,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요거.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내 팔꿈치가 엘보를 내리면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 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엘보를 살짝 올렸어요. 힘을 뺀 상태에서. 이 느낌. 제가 좀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면 나는 엘보를 내려. 예. 그러면 힘이 쭉 깊게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웨이트를 실는 거야. 팔꿈치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지렛대. 받침점. 예. 피벗. 그러니까 받침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받침점은 유지가 돼야지. 받침점은 유지가 돼야 힘을 효율적으로 쓰니까. 예. 받침점이 떨어져 버리는데 힘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어? 맞습니다. 받침점이 딱 여기 유지가 되어야 내가 레버를 내렸을 때 숏 레버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어? 예. 그지? 예. 똑같은 위치야. 자, 받침대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 숏 레버가 올라가진다고. 그리고 환자가 느낀 느낌은 더 깊숙이 들어와. 예. 근데 내가 얘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 버리면 나는 당연히 힘들어. 몸은 뒤로 빠지고. 예. 힘들어. 힘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거.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 지를 때 꼭 잊으면 안 돼. 예. 이거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벨트를 쓰는 거를 한번 알려주면. 이제 서비컬 트랙션을 할 건데. 예. 자, 손 모양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예. 이 안에 이제 내 목이 들어오는, 환자의 목이 들어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자, 목 살짝 들어보시고. 네. 자, 이렇게 들어왔어. 예. 자,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5번, 6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 그럼 예. 5번, 6번에
내 이 세 손가락 중에 중지를 딱 컨택을 해 양쪽으로. 예. 그 상태에서 딱 컨택하고 그대로 이 손은 끝났어요 이제. 예. 손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예. 그 뒤로 내 체중을 뒤로 실으면서 벨트를 뒤로 쭉 끌어당겨. 야, 선생님 지금 느낌 어때요? 아주 편하다. 자, 여기 제 중지 단 부분까지 제가 지금 힘을 실었어요. 네. 디스트랙션 쭉. 여기서 이제 제가 더 당기면 이제 경추 밑부분까지 쭉 딸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만 당겼냐면 딱 여기. 네. 이 손이 느껴질, 텐션이 느껴질 정도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네. 저는 끌었어요. 느낌 차이가 있죠? 네. 저는 분명히 여기까지만 끌었어요. 근데 밑에 분절까지 내려가려면 좀 힘을 더 줘야겠죠, 이렇게. 네. 그죠? 네. 네. 이제 컨택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 힘 차이로 이제 윗분절. 그렇지. 아랫분절 차이. 여기서 또 조금 더 컨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예. 자, 서비컬을 이렇게 들어. 예. 이렇게 드는 각도가 있어. 어? 예. 서비컬을. 예. 서비컬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을 때는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 옥시프부터 감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 검지로 여기를 딱 컨택을 해. 플렉션을 하면 SP와 SP가 멀어지면서 리가먼트가 텐션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딱 거기까지는 락킹이거든. 로테이션이 일어나질 않아. 자, 그 상태에서 지그시 당겨줘. 그러면 딱 여기 텐션이 먹죠. 네. 자, 지금 느낌 어때요? 지금 느낌.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해당 분절을 더욱더 좀 스페시픽하게 트랙션을 할 수가 있고. 예. 그게 너무 어렵다. 예. 그냥 그렇게 해도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으로만 쭉 트랙션을 해줘도 효과는 거의 똑같아. 내 손을 찍어 이제 내 손을. 자, 여기 보면 내 중지로. 예. 여기 해당 분절을 딱 컨택을 해. 벨트는 이렇게 감고 있는 거고. 예. 자, 여기서 그대로 내 손 엄지는 그대로 있어. 엄지는 그냥 그대로. 아, 이 힘이 빠져 있어. 예. 내 손은. 어, 맞습니다. 그대로 디스트랙션. 그대로 유지. 하고 그냥 편안히 있는 거야.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어, 저 봐봐. 그냥 편안히 돌잖아. 예. 내 손가락도 편안히 돌아. 하지만 텐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아. 벨트를 쓰면 이게 유용해. 편안하고. 벨트를 쓰면 훨씬 안정감 있게 보이긴 합니다. 그치. 예. 다시 휴지.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선생님, 여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네. 하부경추는 어댑테이션이 오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트랙션을 더 해주면 편안할 거예요. 네. 결국 그 컨택이 제일 그거지 않습니까? 그지. 컨택이 일단 컨택이 제일 정확히 잘 돼야 이제 그 트랙션 효과도 좀 더 나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느낌도 내가 팔페이션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아, 늘어나는 느낌. 늘어나는 느낌도 그걸 느껴야지 손으로. 그래서 해당 분절까지 걸렸고 거기서 조금 더 밑에 분절을 내려가고 싶다 하면 벨트를 조금 더 당기면 쌤 당겨지는 느낌이 이제 밑에까지 좀 나죠. 네,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네. 밑에까지 느껴지죠. 근데 네. 이 손의 범위를 벗어났어 트랙션이. 예. 여기서 이제 쭉 더 당기면 이제 T7하고 T1 이제 CT 정션 부위까지 쭉 들어갈 수도 있지 텐션. 예, 그 텐션 느끼는 게 아무래도. 자, 이제 일어나셔서 목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까 많이 풀어놓고 했지만 왼쪽으로도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네. 확실히 원래는 제가 평소에도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게 불편한데 지금은 거의 진짜 왼쪽보다 더 잘 가는 느낌이 훨씬 나요. 통증도 원래 통증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른쪽보다 이제 왼쪽에서 좀 느껴질 정도로 오른쪽은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 트랙션이 맞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쓰면 효과가 좋아요. 맞습니다. 아까 배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벨트를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했죠. 자, 이대로 환자를 적용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이렇게.
아. 여기서. 예. 여기서 다시. 자. 네. 자, 찍고 있어?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손등으로 이렇게 걸쳐. 손등으로 걸쳐.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걸쳐. 예. 그러면 딱 이게 되지. 예. 그래야 이제 이 벨트가 내 손을 끌어당기지, 이렇게. 아. 이게 되지, 이게.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지. 예. 나는 손의 느낌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예. 아.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아. 오케이? 벌써 까먹었어. 뭔 소리야. 맞잖아, 이게. 또, 근데 생각도 어렵다. 이게 조금 꼬여도, 꼬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꼬이면 안 되지. 그럼 이건데? 손 등에 정확히 걸쳐야 돼. 손 등에. 팽팽하게. 그럼 이거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찾는 것도 힘드네. 벨트매다 하루가 왔어. 이게 이 정도 거리가 상관없어요. 너무 좀 조금. 한번 치료해보세요. 그걸로. 그 거리로 치료해보세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약간 길어 보였지? 환자 기다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거지 않습니까? 에이, 이제 한 번 내봐요. 자, 네, 우리. 배 선생님이 트랙션 하는 거 느낌 그대로 피드백 해줘요. 네. 제가 했던 느낌하고 배 선생님 느낌하고. 유튜브. 자.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너무 아래까지 당기는 듯한 느낌이고. 텐션이 타겟에 정확히 걸치지 못하죠? 네, 맞습니다. 텐션이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타겟까지 텐션이 못 가거나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피드백 해줘요. 너무 넘어가고 그리고 손으로 당기는 느낌. 어. 그냥 뭔가 벨트로 느끼는 느낌. 벨트하고 일체가 안 됐죠?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 그냥 종무 선생님이 그러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쭉 당기는 느낌입니다. 그냥 환자는 다 알아. 귀신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하실 때는 뭔가 되게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인데 종무 선생님은 되게 묵직하게 막 당기는 느낌? 이런 느낌. 묵직하게? 이게 막 손의 힘으로만 당기는 느낌. 그리고 지금도 범위를 엄청 벗어난 느낌. 아, 오, 이게 분명히 컨택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턱이 되게 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까보단 나아진 것 같아. 됐다, 됐다. 지금도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간 그런 느낌. 왜 그러지? 왜 그러냐고? 컨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컨택이 이상해질 것 같아. 우와, 씨, 어렵네. 지금도 턱이 살짝 들리던 것 같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TM 조인트에. 엄청 압박이 엄청 가지. 손으로 막 TM 조인트를 막 누르는 듯한. 이거 서비클 치는데 이게 왜 TM 조인트를 잘 빠지지 않나요? 왜 손에 힘이 안 빠지지? 나 분명 뒤로 웨이트로. 자, 내가 왜 그런지 알려줄까? 예. 환자 머리가 들리잖아. 예. 머리를 들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왼쪽이 너무 힘이 세진 것 같아. 오케이. 지금 조금 괜찮지? 조금 안정적이긴한데 너무 다리를 균일하게 벌렸어야 됐어. 그래도 손에 힘이 아, 손에 힘이 안 빠지네. 방금 손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았는데 왼손에 왜 그러지? 나 다리도 잘 굴렸는데 힘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길 때는 딱 그 처음에 딱 거의 컨택만 C5만 컨택했을 때는 선생님 처음 했을 때는 이 몸이 딸려 나가지 않았는데 조무스님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몸이 계속 계속 텐션이 강한 거예요. 와 맞습니다. 계속 딸려 나가는. 생각보다 그런 힘이 너무 세서 힘을 살살 줘야 되나? 감이 이제 이게 점점 세진. 지금도 자 이제 체인지 해봅시다. 선수 교체. 근데 저는 아직 확실히 팔피에이션인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좀 트랙션 느낌만 한번 해보세요. 거기 좀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조 선생님이 쫙 한번 느껴볼 때 대 선생님이 이제 느낌을 느껴봐. 예. 서로 느껴봐야 돼. 맞습니다. 서로의 느낌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 다 정확하게 피드백.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때? 좀 트랙션은 되는데 좀 강도가 너무 좀 세? 약한 느낌이네. 약한 느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은 조금 좀 더 근데 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딱 이 정도가 거의 괜찮다고? 편안해, 배 선생? 전 느끼긴 편안합니다. 바꿉시다. 아 이게 아우 잘하네 트랙션을. 바꾸자. 이게 숨은 인재가 여기 있었네. 이게 아닌데. 정말이가 언제 쳐가지고. 오 지금 그냥 되게 근데 가광호 씨 말하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러면 예. 여기서 오히려 조 선생님이 맞습니다. 안정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봐 배 선생님. 일단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왜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컨택을 할 때 그 부분에 정확히 딱 돼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컨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느낌, 텐션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이제 힘을 강하게 줘가지고 당기는 느낌이면 그 조 선생님은 애초에 컨택이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이 텐션을 느낄 수 있어서 그냥 균일한 힘으로 이렇게 그 트랙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안정이 되니까 예. 벨트로 딱 뒤로만 제껴주면 트랙션이 저절로 되는 느낌이지? 맞습니다. 그거 느꼈지 본인이? 예. 자 다시 멤버 체인지. 자 벨트 꼬였다. 그 왼쪽 벨트 꼬였어. 그렇지. 항상 디테일이 중요해. 그런 것을.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죠? 맞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혹시 왜 다를까? 제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 받기 전에는 느낌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컨택은 신경 썼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금 컨택을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텐션만 이렇게 느끼려고 찾다 보니까 이제 힘이 좀 더 들어가서 불편감이 줬던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그 느낌 이제 컨택한 느낌이나 이제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이제 트랙션 되는 느낌을 받아봤다 보니까 이제 그 느낌을 찾으려고 이제 조금 몸도 이제 좀 힘주는 그런 것도 좀 부드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공부야 이게. 책을 보는 게 공부가 아니고 이게 공부야 이게. 맞습니다 진짜. 네? 자 다시 트랙션.
이미 손으로 끄는 게 아니고 벨트에서 끌리는 게 딱 보여. 예. 맞습니다. 이미 확실히 아까보다 힘도 덜 들어갈 뿐더러 거의 손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까는 정모 선생님이 몸으로 당기는 것보단 손의 힘으로 엄청 당기는 느낌이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훨씬 편안하죠. 아까 그냥 진짜 너무 편합니다. 사실 제가 또 그 실패된 사례도 좀 봐야 좀 이제 유튜브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그랬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인위적인 조작은.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인위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그런 모습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식이 아니잖아. 실제로 실제 사례. 이거 현생 일지 실제 사례긴 했습니다. 나 확실히 편합니다. 이게 유튜브 각이라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게 턱에 압박이 점점 가해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벨트의 각도가 문제예요. 왜냐면 파셋도, 예, 서비컬 파셋 각도, 소라식 파셋 각도, 룸바 파셋 각도, 예, 그 각도에 따라서 조인트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내 벨트 각도가 이미 트랙션 방향을 정해줘 버리거든요. 근데 내 벨트 각도가 TM 조인트를 걸쳐서 가 있다면 TM 조인트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TM 조인트를 엄청 막 점점 조여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벨트의 각도를 조금 더. 몸 무릎을 굽혀야지. 아. 아니면 이제 패드를 올린다거나. 올리던가. 아.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 오. 제가 벨트의 각도까지는 또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다시 패드 올리고 해봐. 훨씬 편할 거야. 벨트의 각도는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한 거 같아요. 그거는 벨트의 각도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환자의 세그먼트가 어느 세그먼트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그 환자가 어느 정도 통증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나,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어떤 감각,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자, 다시 트랙션 쭉 해봐. 스톱 더 가져봐. 이 정도입니까? 어, 그대로 유지. 왜냐면 여기서 좀 기다려줘야 조직이 트랙션 되는 느낌이 쭉 나거든. 아. 바로 땡긴다고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더 가려면 여기서 일단 좀 늘려놓은 다음에 멈춰줘야 돼. 아. 자, 지금 느낌 어때요? 지금 편합니다. 근데 살짝 그래도 그 방금 손바닥으로 계속 그 TM 조인트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더 트랙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목에 집중해서 못합니다. 네? 내 손만 보이면 되지. 내 얼굴은 굳이 나올 필요 없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목적이 기존의 그 유튜브 그거랑 좀 맞습니다. 아예 다른 과학이 자동이다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맞습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내 TM 조인트를 이렇게 누른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로 실린 게 아니야. 여기로. 내가 아까 여기 세 손가락으로 해야 한다 했잖아. 예. 여기에 실리면, 예, 그냥 그대로 끝나. 아. 내가 굳이 이거를 여기서 굳이 뛰어도, 예, 여기서 끝나 이미. 아. 늘어나죠? 네. 느낌 괜찮아요? 네. 여기서 끝나 이미. 아. 자, 예. 이렇게 가면 이제 더 가지. 더 세게 하면 더 가겠지. 여기서 살짝만 놓으면 여기까지만 이제 트랙션 되는 거야. 예. 굳이 이거 안 잡아도 돼. 근데 항상 이제 전현찬 선생님들이 이거 벨트 매뉴얼 배울 때 보면 여기, 아 맞습니다, 여기, 아 맞습니다, 엄지 여기 꽉 하고 이게 땡기니까 TM 조인트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세 손가락 여기 양쪽 여기에
왜냐면 이게 본질적인 이유야. 단지 그냥 얘를 땡기는 이유라면 굳이 세그먼트를 찾을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는 뭐야? 디테일을 추구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해당 세그먼트까지 딱 어느 정도의 느낌을 주고 싶어 하면 여기에 딱 텐션을 걸고 여기 특히 이제 라미나 부분 양쪽 내가 아까 손 모양 이렇게 잡았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클을 잡아 라미나 부분을. 예. 그리고 거기까지 쭉 디스트랙션 되는 걸 느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갔어. 이미 뭐 나 떨어져도 이미 디스트랙션 되는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이게 떨어져도 벨트로 땡기니까. 타겟 지점이 딱 설정이 되고 거기서 딱 끌어 땡겨지면 거기서 끝나. 끌어 땡겨지면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훈련인데 빨리 벨트를 쓸 수 있으면서 웨이트 실는 법을 알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더라도 이미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어. 아니, 편히 앉아서 지내세요. 바스를 어떻게 이제 문진에 사용하느냐. 예. 물론 바스가 정확한 건 아니야. 이게 문진에서 그냥 사용할 때 보면 바스 스케일 자체를. 예. 근데 이제 항상 치료 전 예. 그리고 치료 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 약간 이거를 응용을 하는 거지. 엄격하게 바스 스케일을 우리가 차트화 시켜서 그렇게 문진에서 일일이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대. 예. 허리가 아파서 왔어. 근데 환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잖아. 제가 허리를 구부릴 때 아파요. 근데 피거나 옆으로 돌릴 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으시거든. 맞습니다. 보통 나 허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어떨 때 아프냐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예. 약간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는 막연해. 어떨 때 아픈 걸 어떻게 말하지? 멋있습니다. 그냥 이분이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어떨 때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야. 뭘 말해줘야 될까를 모르는 거지. 언어학이요 그게 좀. 자 그래서 그러면 아프시다 하면은 여기서 먼저 익스텐션부터 시켜봐. 일단 선 자세에서 환자가 걸어 들어오니까 예, 선 자세에서부터 익스텐션을 시켜봐. 예. 그리고 사이드 밴딩도 시켜봐. 예. 그리고 로테이션을 시켜. 그리고 마지막에 플렉션을 시켰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배웠겠지만 캡슐라 패턴이 아닌 이상은 아큐트 페인이 아닌 이상은 예. 모든 동작에서 페인이 나오진 않아. 예. 익스텐션이면 익스텐션? 맞습니다. 혹은 플렉션이면 플렉션? 더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더 주로 나오는 그게 있어. 예.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타일 한쪽 벽만 붙이는 사람하고 내면 다 붙이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 기준점을 줄자지라는 거라고 했잖아. 예. 그지? 예. 그러면 제일 통증이 메인으로 나오는 모션이 있어. 맞습니다. 플렉션이든 익스텐션이든. 맞습니다. 아, 이 사람은 플렉션에서도 물론 통증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익스텐션에서 통증이 더 심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자 그러면 치료를 다 했다? 예.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뭘로 비교를 해야 돼? 전 아까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는 게 뭐였어? 익스텐션 대 통작의 예. 그 페인이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페인이 예. 아까 치료 전이 10이었다면 지금 9, 8, 7, 6 이렇게 내려온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 익스텐션만 갖고 일단 비교를 하는 거야 그걸. 그래야 딱 기준을 하나를 갖고 비교가 되지. 근데 이거를 익스텐션, 플렉션, 로테이션 다 시켜보고 나서 아까보다 어때요? 라고 말하면 환자가 내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긴가민가 한 거야. 그때 내가 배 선생님 내가 봤어가지고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그 여학생 맞습니다. 비교를 해줬을 때 다 했어가지고 모든 동작을 다 해놓고 어때요? 아까보다 어때요?라고 말하니까 여학생도 어리둥절한 거지. 맞습니다. 내가 아까 어땠지? 맞습니다.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뭘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치료자 선생님한테 얼마나 좋아졌는지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예. 이 여학생이 성격이 퉁명스럽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뭘 몰라.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치료 전에 해봐야 돼. 그리고 치료 전에 기준을 반드시 잡아야 돼. 맞습니다. 응? 기준을 잡고 치료를 해야 돼. 예, 맞습니다. 네?
기준. 잊으면 안 돼? 예. 기준을 잡고 치료한 다음에 그 기준을 갖고 다시 평가해서 이거 얼마나 줄었습니까?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자분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게 좀 통증이 줄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통증이 줄었다면 아 오늘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다음에 뭐 이틀 뒤에 오시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서 그때도 효과가 동일한 수치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환자도 익스텐션 때 페인이 없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 그때부터는. 아 내가 좋아지려면 일단 뒤로 제꼈을 때 통증이 때. 없어져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럼 환자도 다음에는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자동적으로. 아. 그럼 배 선생님은 뭐만 치료하면 돼? 일단 익스텐션에 통증. 그렇지. 그러니까 치료가 간결해지는 거야.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거지. 아. 굳이 다른 걸 다 치료할 필요 없어 그냥 익스텐션만. 물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도 봐드리면 좋지만 예. 일단은 뭐가 핵심인지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그 변화 과정을 같이 치료사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 예. 그래야 이 사람도 아 내가 이 선생님한테 치료를 했더니 오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공유가 안 돼. 공감대가 안 돼.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거기 치료했더니 어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맞습니다. 얘기해 주기가 뭐 애매모호한 거지. 예. 그래서 바스는 일단은 이게 뭐 사실 이게 논문학적으로 바스를 봤을 때는 훨씬 구체적이야 이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 일단은 문진을 이제 바스를 응용해서 문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스파인만이 아니라 숄더도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숄더도. 숄더도 마찬가지야. 숄더도 마찬가지고 니조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페인도 다 마찬가지야. 한 부분을 이제 좀 기준점으로 기준은 삼아가지고. 명확히 필요해. 기준은 명확히 필요해. 자 영상이니까 또 얘기를 할게. 예. 타일을 한쪽 면만 붙일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 예. 같은 시간에. 근데 어떤 기술자는 내면을 다 붙인다? 예. 그럼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처음부터 붙이는 게 아니고 다 일일이 줄자질을 해서 어? 예. 어디는 쫑가리가 들어가고 어디는 온장이 들어가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예.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 치료도 그 기준이 필요해. 그래야 환자가 공감을 해. 자 다시 강조하는 거다. 예. 기준 잡아야 돼. 기준. 맞습니다. 기준 잡아야 돼. 그래서 내일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될 때 환자가 어디 아프세요? 할 때, 아 허리하고 어깨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보통의 경우는 그냥 예 그럼 엎드려 보세요 라고 한다고. 예. 기준을 안 잡아. 테스트를. 그러니까 환자는 뭘로 잡느냐? 이 사람 손맛. 이 사람이 마사지를 시원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기준을 잡는 거야. 예. 환자는 뭔가는 기준을 잡아. 맞습니다. 이 치료사가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를 하게 되거든 사람인지라.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사가 기준점을 정해주질 않으면 환자 자기가 기준을 잡아. 근데 환자 지식으로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예. 아, 이 선생님 시원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갖고 기준을 잡는 거야.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내가 기준을 잡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거든. 자 그럼 허리하고 어깨가 아프대. 그러면 거기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 제한된 시간은 예를 들어서 10분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예. 허리하고 어깨를 다 10분 안에 다 해줄 수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하면 10분. 허리 한 군데로도 10분은 힘들어. 예. 그러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야. 그러면 허리하고 어깨 중에 어디가 더 좀 급하세요? 거기서 한번 필터링을 해야 돼. 예. 뭐 어깨요. 자 그러면 오늘 어깨를 봐드릴 건데 한 어깨가 어떨 때 아프세요? 라고 했을 때 환자가 아까 어떨 때 아프세요? 라고 말하면 애매모호하다 그랬지. 예. 그래서 먼저 플렉션도 시켜보고 에이비덕션도 시켜보고 익스텐션도 시켜봐. 그리고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도 시켜본다. 근데 캡슐라 패턴이 아닌 이상 프로즌 숄더가 아닌 이상 어느 동작에서는 분명히 통증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네?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응용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응용하고 치료를 해야 돼. 특히 전현차 선생님들이 이게 가장 마음고생을 안 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신경계 있고 선생님은 여기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예. 물리치료사는 결국에는 환자한테 평가를 받는 직업이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치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냥 손님이 약해. 어? 아유, 치료를 했는데 아유, 시원찮아. 얼마나 슬프냐고.
자존심 많이 당합니다. 경험해서.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내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로 이런 거 갖고 자존 이런 거 갖고 자신감 떨어지면 안 돼. 예. 매뉴얼은 자신감 빼면 안 돼. 예. 근데 배 선생님도 자신감 결코 잊지 말라고 하잖아. 예. 왜 그러냐면 그게 단지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랬던 것 뿐이야.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랬던 것 뿐이야. 예. 기준을 잡으면 달라져. 기준을 잡으면 달라져. 기준을 잡으면. 기준 좀. 무슨 말인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 어깨 부분 스트레칭 및 치료 방법이 궁금하다고 했잖아. 예. 근데 아까 밥 먹으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환자를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 어깨를 치료하려면 뭐에 문제가 있어야 옆에서 돌아누워서 치료를 해? 사이드라인에서 치료를 해? 이 환자 모션이 어디에서 페인이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고. 지금 배 선생님 질문에 보면 이미 내가 이 질문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아마 멘붕 올 걸 내가 그랬다 했잖아. 예. 이 질문을 읽는 순간 아 기준이 없다. 아 맞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면 플렉션 익스텐션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익스터널 인터널이 될 수도 있고. 예. 어? 사이드라인에서면. 예. 근데 보통 사이드라인에서는 사실은 플렉션 익스텐션도 이게 원인에 따라 다른데 아까 같은 경우 마지막에 왔던 환자분 같은 경우 있잖아. 마지막에 왔던 환자분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사이드라인에서 치료가 안 돼. 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좀 다른 게 어느 포지션에서 치료를 한다 이게 없어. 그렇습니까? 어깨는. 예. 왜냐면 이게 구상 관절이잖아. 맞습니다. 앉아서 플렉션 하는 거하고 서서 플렉션 하는 거하고 또 달라. 맞습니다. 이게 사이드라인에서 치료하는 것도 또 다르고. 어? 예. 근데 아까 그 환자 있잖아. 점심 직전에 왔던 환자. 아. 그 환자는 내가 맥켄지 썼더니 바로 열중초가 그냥 쭉 올라가 버리지. 올라갔어요. 그 환자는 또 원인이 또 다른 거야. 그 환자는 스탠딩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갖고 내가 스탠딩에서 치료했잖아. 그 환자의 이제 부위나 이런. 그렇지. 그거에 따라.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게 뭐의 차이냐면 그 환자의 메인 프로그램이야. 메인 프로그램.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아까 처음에 맨 마지막에 왔던 환자. 예. 맨 마지막에 왔던 환자. 그 환자는 이렇게도 아파. 예. 이렇게도 아파. 예. 이렇게도 아파. 자 그러면 벌써 동작이 세 부분에서 페인이 나오는 환자야. 예. 근데 이 환자를 사이드라인에서만 치료한다고 이게 페인이 없어질까? 아닙니다. 아니지. 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파. 예. 캡슐라 패턴이 껴있어. 이 환자 같은 경우. 예. 관절락 문제도 있는데다가 여기 앞쪽에 바이셉스 쪽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AC 조인트도 문제가 있는 환자야. 복합적인 경우야. 예. 이럴 경우는 한 포지션에서 치료가 안 돼. 근데 아까 점심 직전에 스탠딩에서 그냥 맥킨지 썼더니 효과가 많이 났던 그분은 뭐냐면 다른 동작은 괜찮대. 예. 근데 이것만 안 된다는 거야. 그 부분만 안 돼가지고. 근데 보통 열중쇼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해 우리? 프로중쇼 울던가? 웨이트 뒷포지션 안 되고 플렉션 제한 있고. 예. 말로 들었을 때는 어설프게 비슷해서 풀어준 숄더 같거든? 예. 근데 그 환자 같은 경우는 하부 관절랑 수축 패턴이야, 타이트니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맥킨지 써주면 좋아져. 스탠딩에서. 근데 사이드라인에서 맥킨지 물론 쓸 수는 있지. 예. 근데 이 환자는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야, 주로. 옆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건 밤에 잘 때밖에 없어. 예. 그러면 치료를 어느 자세에서 해야 돼? 통증을 제일 많이 느끼는 스탠딩이나 앉아있는 시팅에서 치료를 해야지. 예. 네? 그지? 예. 근데 나는 스탠딩을 선택을 한 거야. 왜냐면 시팅을 하니까 카이포틱이 생기더라고. 치료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난 스탠딩에서 바로 서서 치료를 했어. 그랬더니 좋아진 거야. 자, 이렇듯 어깨는 달라. 어깨는 달라. 예. 근데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전산 선생님들이 어깨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어깨 치료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척추나 골반 쪽은 되게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해. 그치.
제일 어려운 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환자분도 많은 데다가 가장 많은 교육이 있고 예. 조금 치료하면 나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매뉴얼 벨트 트랙션 해봤잖아. 오, 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른 스파인이 제일 어려워. 이 디테일을 살리는 게 스파인이 제일 어려워. 그 분절 분절 분절마다 있는 거를 그 디테일을 살려서 한다는 건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어깨는 엔드피를 잘 느낄 수 있고 어느 모션에 어느 각도에서 페인이 일어나고 예. 어? 무슨 테스트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도 공부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들 그 각도에서 3D로 딱 구상이 되면 쉬워. 어깨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영역 지문 이만해도 그 문제 푸는 요령이 있으면 지문 다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듯이 이게 똑같아. 근데 초보자는 지문을 또 읽고 또 읽어도 지문 있고 보기 있고 지문 있고 보기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예. 어깨가 그래요. 어깨가. 그래서 일단은 어깨는 특정한 자세에서 치료를 한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어깨는 지금 딱 그 기준점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딱. 그래서 어깨는 내가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통계를 내보면 어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만성 통증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 임핀지 신드롬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도수 치료에서 이제 오는 분들이고 예. 대부분 일반 물리 치료로 오는 분들은 만성 통증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 선생이 공부해야 할 거는 만성 통증에 관한 거지 임핀지나 이런 거에 관한 게 아니야. 통계적으로 만성 통증에 관련된 환자를 많이 만나잖아. 예. 그럼 일단 거기가 초점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 트리거 포인트 책 사라고 했잖아. 예. 일단 배 선생은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돼. 예.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들부터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예. 자,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됐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게 조금 애매해. 예. 애매해. 이게 단지 관절낭의 타이트니스나 예. 콘트랙처의 문제라면은 뭐 시팅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스탠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딱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딱 접근을 해줄 텐데 예. 어깨는 하나의 문제만 갖고 오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 그 제일 오전 첫 타임에 왔던 분 남자분 아 예 어깨 맞습니다. 불안정성도 갖고 있으면서 하부관절랑 타이트니스도 있는 분 예. 그래서 열중셔를 하고요 열중셔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를 빽 하면 여기서 팍 이렇게 나가 헤드가 앞으로 열중셔를 하고요 한 순간 헤드가 팍 앞으로 나가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성까지 같이 있거든요. 아.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다양해요. 어깨는 치료하는 그것도 다양하고 대신 평가가 제대로 되면 참 재밌고 지칠 줄을 몰라 치료를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맞습니다. 재밌어. 시장님도 어깨 하실 때 제일 난 어깨 치료할 때 신나. 즐거워 보시겠어요? 아니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스파인이 가장 어려운 거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스파인이야. 사실은. 뭐 배우는 방법 중에는 뭐 매니플레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MET도 있고 하지만 치료를 해보면 해볼수록 난해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하는 게 스파인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깨는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그게 어깨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어렵고 난해한데 환자가 제일 많아. 맞습니다. 보통 네, 치료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됐어? 예. 아까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인사 얘기했잖아요. 그거 좀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네. 오늘 교육 마무리하려고 인사가 중요한 이유 이제 조금 더 받아오시죠? 이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딱 느끼는 건 이 환자와 나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인사라는 건 내가 인사를 상대방에게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그가 이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필링이 뭔가 그걸 느끼면 이 사람과의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비유로 들었던 게 뭐죠? 타일 한 벽밖에 붙일 수 없는 사람과 같은 시간이어도 벽 네 개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먼저 그냥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고 줄자질 다 해보고 거기서 어디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잡아서
결국 거기부터 붙여나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줄자질이 인사를 통해서 환자와 나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인사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야. 물론 정감을 나누는 기능도 있지만. 예.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맞습니다. 네? 그럼 멀다. 이거에 따라서 내 치료 방향이나 상담의 전략이 달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인사를 최대한 하면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 잠깐 한 2, 3초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다가가야 되겠죠. 환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환자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면 내가 적어도 두세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거기서 오는 느낌이 환자가 나한테 다시 주는 필링이나 이런 게 어떤 느낌인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리를 재고 그 거리만큼의 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거리가 가까운 분이라면 친근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네. 네. 또 친밀감 유도해서 네. 자기 환자도 조금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화의 소재가 좀 더 다양하겠지. 피상적인 인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예,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내 대화를 전개할 수 있다고 하면 예. 거리가 먼 분들은 대화의 소재거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대화의 소재거리를 예를 들어서 환자의 몸 상태 중에서도 섣불리 말하면 안 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 예. 특히 거리가 먼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 아 여기도 안 좋고요, 아 여기도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먼저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아 이제 몇 번 치료하고 이 부분이 좀 좋아지셨는데요, 제가 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것도 좀 발견이 되네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보면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자, 아까 내가 말했죠, 겉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거리가 먼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예.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나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부담으로 느껴져. 예. 오히려 거꾸로 이 환자분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한테 친근하게 대하네. 근데 이분이 뭐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분도 아닌데. 예. 그런 경우는 과도하게 리액션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료사가 일찍 이 환자에 대한 거리를, 벽을 쳐버릴 수가 있어. 마음의 벽을. 그러면 또 치료가 안 돼. 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 편견을 갖고, 아우 저 사람 좀 센시티브한 것 같아, 아 저 사람 왜 이러지 하고 치료사가 섣불리 환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서서히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환자가 나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어우 거리가 너무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된다. 언제 환자가 바뀔지 몰라. 맞습니다. 왜냐?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실수를 할 수 있고 혹시 내가 경솔한 애티튜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뭔가 조심해야 돼. 더. 네. 네?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지? 예. 플래시. 아, 맞습니다. 미쳐야 돼, 완전히. 예. 그 깊은 맛. 아, 네. 그걸 위해서 미쳐야 돼.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테크닉,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 아까 벨트로에서 느껴보셨죠? 서로 피드백 해주고. 예.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느낌. 맞습니다. 어? 그 느낌이 중요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꼭 잊지 말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